프로프라이어티, 어디에 가서 적절하고 알맞은 행동을 한다면 예의 발음이죠. 예의 발음 백호. 프라퍼티, 고유한 것. 내게 고유한 게 고유한 성질이잖아. 내게 고유한 건 내 거잖아. 그래서 재산이지. 좀 위에 썼으니까. 만약에 스케피컬을 아웃풀 너무 쉽잖아요. 보기에 크레더블과 크레 줄러스를 주면 보기에 이 두 단어가 같이 있다면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응? 정답은 1번이야 2번이야? 그거를 동의하는 1번, 2번. 1번. 1번. 1번은 들어보세요. 아무도 너를 시승하지 않습니다. 2번은 들어보세요. 아. 단위랑 단위로 가면 이긴다. 지훈이. 2번. 2번. 사실 문제를 잘못 냈죠. 인을 붙여야죠. 인크레더블과 인크레더러스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풀 수 있겠죠? 자,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손들어 보세요. 2번 손들어 보세요. 자, 뭐 설명을 좀 해줄게. 어떤 단어에 IBL이라고 보면 수동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쉬운이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 쉬운. 그러니까 이거 되기 쉬운이라고 읽으면 돼요. 어떤 단어에 OUS가 붙으면 능동입니다. 능동.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한 번은 수업 시간을 훅 지나가요. 했기 때문에. 다 수업 연장입니다. 그러면 he is credible은 무슨 뜻이고 he is credulous는 무슨 뜻이냐? 그는 수동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쵸? 남에 의해서. 나는 수동으로 믿어지는 거잖아. 너희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믿을만 하다. 얘는 능동이죠. 능동이죠. 네. 그럼 그가 믿는 거네요. 크레드가 붙으면 믿다라는 어근이에요. 그가 믿는 거네요. 그는 남의 말을 잘 믿는다죠. 능동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 얘는 믿을만하죠. 그쵸? 얘는 믿기 쉬운이죠. 믿기 쉬우니까 속기도 쉽겠죠. 속기 쉬운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단어죠. 어리석은 바보 같은. 됐죠? 그러면 하늘말 인을 붙이면 되네요. 인 그래 믿을 수 없는 이죠. 그쵸? 그를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이에요. 플러스입니다. Unbelievable. 이 새끼는요 속질 않아요.
또 빨리 집에 가봐. 엄마가 고기 반찬 해놨대. 어? 그럼 달려가야 되는데 국가. 안 믿어. 거짓말을 하다 안 믿어. 그게 뭐야? 의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스케프티컬 돼요. 스케프티컬. 회의적인이죠. 믿지 않는. 그렇죠? 믿지 않는. 그래서 회의적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요 정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출제되는 건 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끝났냐. 그래서 여기에서 나우플에다가 뭐 써야 돼? 같은 말. 인크레둘러스. 그렇죠? 이거를 써놔야겠죠? 정답은 그러면 얘네. 그렇죠? 회의적. 능동으로 믿지 않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빨리 읽어요. 능동으로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내기를 바래요. 이제 자 마지막 문제. 패브리케이트. 만들다 제작하다죠. 만들다 제작하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 등을 만들어내나가 되는 거죠. 거짓 등을 만들어내다. 이게 패브리케이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죠? 가리고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패브릭이 뭐예요? 이렇게 그냥 외우라 그러면 안 되고. 직물이잖아요. 핵파이, 이거는 클로스. 클로스 하면은 처음, 옷감이잖아. 직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직물은 막 이렇게 짜있잖아. 해봐. 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쵸? 복잡하게 막 이렇게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딱 짜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안 풀러져요. 아 그래서 얘가 구조 조직으로 나왔어요. 구조나 조직. 독해할 때는 직물로 별로 안 나오겠죠. 구조나 조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패브리케이션은 다 써내면 허위, 거짓, 그렇죠? 허위, 거짓, 날조 이런 뜻이 있는 것도 물론 제작, 제조도 있고 만들다니까 제작, 제조도 있지만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겠죠.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겠죠. 어제 어디 갔어? 네? 집에 갔어요, 해야죠. 집에 갔어. 무슨 또 거짓말하고 만들어내네. 이 새끼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아 해야지 여기서. 가자, 너, 씨, 아, 해. 아, 씨, 어디 갔냐고, 이 새끼야. 어디 갔냐고.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음방 패버려야죠. 그지? 그러면 패내겠죠? 패내면서도 어디 갔냐고 막 패버리나. 패버리캠. 그럼 패버리지? 새끼 어디 갔냐고, 고기 처먹고 와갖고. 그거, 고기 먹은 거 들키면 안 돼요. 그리고 패브릿을 막 꾸미고 나서, 그치? 패브릿을 막 꾸미고 나서, 패브릿을 막 꾸미고 나서, 그 직물에다 꾸미는 거죠, 패브릿을. 그래서, 패브릿 하이팅, 거짓의 라는 뜻이잖아. 거짓의. 같은 말. 거짓을 허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진짜 같아요? 아니면 다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선생님이 다 만드셨어요. 왜? 이게 토플 수준으로는 얘는 이제 통일 수준이고요. 다음은 뭐예요? 메이크업이 만들어내다잖아. 그쵸?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니까. 메이킹업 하면 형용사가 되죠. 허위의 컷이 있어요. 왜? 아, 그냥 봤어요. 자, 여기서 그냥 정답은 2번인데요. 자, 그러면은 거짓이가 왜 컨트라인지 계속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의미 없습니다. 컨트라인가 뭡니까? 이게 재밌잖아. 우리 어이없고 하나도 안 고안하다죠. 고안하다면 뭡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용케 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용케 뭐 하다. 자, 이렇게 적어봐봐. 그러면 컨트라이브는 뭐예요? 억지로 만든다. 이란 뜻이죠. 그건 막 억지로 만들어내니까 지연하기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냐. 그래서 내 뜻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면 자연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얘랑 반대말이 스판테니어스예요. 외래 기출이죠. 외래 기출. 자연스러워. 얘는 부자연스러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백날 외워, 이걸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컨트라이브드가 밑줄이 꺼져 있었어요. 정답은 스판테이니어스로 나온 거죠. 됐죠? 논리에서 우리가 개조를 보였다고 해도 얘의 개조만 얘기죠. 부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억지가 없는 거잖아요. 스판테이니어스는. 그래서 자발적인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빌드도 만들다잖아요. 빌드 만들다 플러스 마이너스 내용은 마이너스 정답 B 이렇게 봐야죠. 건설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빌드예요.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컨트라이브예요. 하늘과 땅 차이 다르랍니다. 빌드와 컨트라이브는요. 자, 5분 쉬었다가 합시다. 네.